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처럼 여러분들과 같이 이 택배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뛰드하우스에서 구매했던 작품을 뜯어볼 건데, 짜잔. 에뛰드하우스 이번에 세일했어 때문에 막 이것저것 사봤거든요. 이거는 팩이에요. 이렇게 팩을 샀는데 팩을 6개를 샀네요. 제가 샀는데 이제 N 노니팩 활력 강화 활력 강화의 기능이 있는 팩, 그리고 자일리톨 포레스트 청량 보습. 노니팩 같은 경우에는 활력 강화인데, 신이 인류에 내려준 신비의 열매인 노니는 기운 없이 피로한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여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자일리톨 포레스트는 청량 보습 기능성 팩인데, 숲속의 여왕으로 불리는 자작나무의 추출물인 자일리톨은 자일리톨이 자작나무의 추출물이라고 하네요. 전 몰랐어요. 피부에 작용하여 깨끗한 청량감을 부여하며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라고 써있어요. 얘는 뭘까? 뭐지? 리무버. 제가 리무버를 거의 다 써가기 때문에, 원래 이니스프리 거 썼었거든요. 저는 리베나이 리무버를 한 개만 고정적으로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에뛰드하우스에서 할인을 했기 때문에 얘 거를 사봤는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에뛰드하우스 특유의 그런 부담스러운 핑크빛도 아니고 좀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몇 밀이야? 250ml. 이거는 100ml네요. 얘도 써봐야지. 그리고 섀도우도 추천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에뛰드하우스에서 섀도우도 한번 사봤어요. 내가 입을까 보나? 5개를 샀네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5개고 거의 브라운 계열이에요. 먼저 얘는 펄 있는데, Look at my eyes, jewel 샹들리에 큐빅. 얘는 제가 산 이유가 있어요. 얘는 펄인데 눈 앞머리에 찍어줄 앞에 화이트를 찍어줄 수 있을 만한 얘를 골라봤거든요. 근데 얘는 발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과할 것 같긴 한데, 발색이 된다기보다 그냥 펄감을 더해주는 애고 오팔 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용롱하네요. 가루 날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대비 쓰기 좋은 눈 앞머리에 찍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펄인 것 같아요. 너무 입자가 크고 너무 영롱해서. 약간 이 앞머리는 새틴한 텍스처에 이런 섀도우를 써주는 게 좋은데, Look at my eyes, 내 마음의 퐁당. 이름이 귀여워서 한번 사봤고, 제 마음에 들려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새틴한 그런 텍스처를 좋아하는데 얘는 좀 그러려다 말았어요. 청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아직 눈에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컬러는 좀 이건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사용 안 하는 그런 색이에요. 얘는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인데, 이거는 굉장히 추천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에요. 컬러예요. 다른 건 다 안 사서 이거는 꼭 사시라는 그런 댓글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도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발리는 건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로드샵 섀도우들 중에 그나마 마음에 드는 애네요. 카페라떼. 카페라떼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섀도우죠. 그냥 매트한 핑크 컬러가 섞인 여팅 브라운. 얘는 괜찮다.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마음에 든다.
얘는 약간 네이키드 3에 있는 리미트 컬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초콜릿 라떼. 얘는 그냥 무난한 약간 회색빛이 감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예요. 얘도 진짜 좋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싱글 섀도우 중에 카페 라인이 유명한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카페 라인은 진짜 괜찮은 것 같고 다른 거는 딱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봤던 로드샵들 중엔 괜찮은 것 같고 VDL은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VDL은 직접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겨루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이오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파운데이션 그걸 써보고 나서 굉장히 좋다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또 아이오페에서 선크림을 사봤어요. 선크림 아이오페 UV 쉴드 선 프로텍터 얘를 구매를 했는데 손등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끈적임이 남지 않고 흡수가 잘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백탁 현상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니큐어도 샀어요. 제가 매니큐어를 원래 잘 못 바르는데 이번에 굉장히 잘 발렸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바른 지 한 4일 정도? 5일 정도 됐는데 이거에 자신감을 얻어서 제가 이렇게 매니큐어를 대량 제가 원래 두 개 이상은 구매 안 하는데 이렇게 4개나 샀어요. 근데 한 개는 큐티클 리무버고 손톱 주변 각질 관리 깔끔 리무빙 쉐어 버터 성분 함유. 나머지 3개는 마몽드 건데 이번에 마몽드에서 매니큐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나 봐요. 이런 3개를 구매를 했어요. 한 개는 약간 흰색? 매니큐어 잘 몰라서 용어를 잘 몰라요. 뭐 조각들? 있고 흰색하고 여러 가지 파스텔 톤의 컬러칩들이 들어있고요. 또 한 개는 좀 맑고 영롱한 펄 느낌의 실버 같은 화이트 펄이 들어있고 또 한 개는 약간 메탈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의 매니큐어예요. 제가 요즘에 흰색 매니큐어에 빠져서 약간 이런 류를 구매를 해봤어요. 더 페이스샵 지금 세일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클렌징 오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를 해봤어요. 얘도 써봐야 알겠죠? 향도 못 맡아보고 샀는데 이런 보라색 통에 담겨있어요. 오늘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제품들이 괜찮으면 5월 말에 베스트 뷰티 또 애매한 뷰티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되겠죠? 오늘의 무슨 말 한 것 같아요. 오늘의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 소개는 끝입니다. 끝!